이제야 벌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요즘 이 정도 안 되는 벌통이 어디 있어요? 전국에 양봉하시는 분 중에서 양봉하시는 모든 양봉인 중에서 아마 내가 키우는 벌이 가장 약군일 겁니다. 저는 지난 겨울에 거의 벌이 뭐 망하다시피 했다가 그 벌을 잘 살려가지고 5월 달에 갑자기 20통으로 분봉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만 더 분봉시키면 40통, 또한번 분봉시키면 80통, 올해 100통도 가능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지금 모든 핀벌통까지 다 합치면 한 150통 가까이 돼요. 벌이 들어있는 벌통은 20통밖에 안 되지만. 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은 봉사를 연구를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제 비가 왔고, 비가 그친 다음 날, 오늘, 오전에 말벌이 좀 많이 왔어요. 많이 왔지만, 오전 내내 온게 10마리 정도 왔어요. 그동안에는 평소에 하루 종일 한 10마리 미만이 왔는데, 오늘은 오전에만 한 10마리가 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온 거죠. 그래도 지금 뭐, 말벌이 작년에는 하루에 1000마리씩 왔어요. 그런데, 일단, 그 오전에 말벌이 한 10마리 오고는, 오후에는 아직 한 마리도 못 봤어요. 뭐 말벌이 오전에만 오는지, 그리고 말벌이 아침 일찍 오고 저녁 늦게 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봉사를 지으면은 말벌이 안 온다 이걸 아시고요. 지금 벌통은 한 150개 되니까 아주 그냥 벌통 쌓아놓을 데가 없어요. 그 정도로 많은데 꿈도 야무지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소문비행이 지금 뭐 별로 많이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로서는 이게 아주 대단한 반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올해 양봉 3년차, 만 3년차 이제 4년차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거의 망하다시피 했던 벌을 살려서 5월 달에 20통으로 늘릴 때까지는 아주 기염을 토했지만 그 벌이 지금까지 그대로라니까요. 지금 2매, 3매, 4매, 뭐 5매, 6매 된 벌도 있기는 있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약군이에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응애가 만해서 그랬다는 걸 알아가지고 응애 제거제 마이트케이를 어제까지 3번 투여를 했어요. 3주일 전에 한 번, 2주일 전에 한 번, 일주일 전에 한 번. 앞으로 한번 더, 그게 4번 투여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스케이를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쓰고 다음부터는 개미산 원액을 이제 사다가 친다고 내 어제 영상을 만들어 올렸고요. 오늘은 지금 이 소문비행을 하는 게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로서는 아주 대단한 반전이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5월 여기 대부분 5월 분봉군인데 5월 다 분봉했을 때나 지금이나 거의 다름없이 약군의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일단 응애가 많다는 걸 알고 응애 제거제 마이트케이를 일주일 간격으로 3번을 투여를 했고 앞으로 1번, 4번 더. 왜 그러냐면은 봉판 속에 보통 응애는 봉판 속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봉판이 서질 때마다 응애가 나오기 때문에 일주일 간격으로 4번을 투여하는 게 이제 이게 정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 겨울에 거의 망하다시피 했던 벌통을 벌한 통당 마이트케이를 20번 이상 투여를 해서 내가 살려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응애를 내가 모른 이유는 이 소문 앞에 응애 피해벌이 보여야 되는데 이 일벌들이 여기 이제 응애 피해벌이든 죽은 벌이 나오기만 하면 꼭 물고 날러가서 멀리 가서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벌들은 아주 건강해요. 보통 벌들이 약체이고 힘이 없으면 그냥 여기다 버리거나 여기다 떨어뜨리는데 물고 나가서 버려요, 다. 그리고 이제 한달 정도 내가 바빠서 전혀 양봉장을 신경을 못 쓰고 내검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내검을 했으면 내가 응애 피해벌을 발견을 했을 텐데 내검도 않고 여기 소문 앞에 응애 피해벌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응애라는 걸 모르고 그 바람에 이제 다른 걸 깨달았죠. 저는 이제 참 머리가 허옇고 나이가 있습니다만 이 나이에 발명특허를 내가 4건이나 냈고 양봉에 관한 발명특허를 2건이나 냈어요. 그래서 내가 발명특허를 냈다는 자부심으로 요 약군에
계속 그 높이가 높은 스마트 가상을 올렸고, 가상이 없는 벌통은 헛개상을 올려줬다고요. 즉, 다시 말해서 벌은 축소를 해서 키워야 되는데, 축소의 반대 개념으로 확장을 해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5월 분봉군이고 6월 분봉군이 한두 통 있고 7월 분봉군이 한통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왕은 신왕들이니까 얼마나 산란을 여기 양호해요. 우수하고 모든 벌통에 산란은 꽉꽉 차 있는데 벌 숫자가 안 늘어나요. 양봉 4년 차에 들어서서 이제 깨달았어요. 양봉의 공간 개념, 축소의 개념을. 그래서 제대로 축소를 해주고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났고, 제대로 축소를 해주고, 가상 다 내리고, 헛개상 다 내리고, 축소해주고, 한 보름 정도 되니까 이제 벌이 이제 늘어날 기미가 보입니다. 자, 봉사를 이렇게 졌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소문비행하는 거 봐서는 뭐 그냥 벌이 철철 넘치는 벌통만 보신 분들은 이게 이건 뭐이집곧 망하겠네. 아 이거 동영상 이집 동영상 뭐 보지 마세요. 이집 동영상 봤다가는 망한다고 댓글 다는 분이 들어있는데요. 남의 영상에 그런 댓글을 달고 싶을까요? 어쨌든 저는 본 대로 느낀 대로 사실대로 눈꽃만큼의 거짓이나 더함이 없이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 영상을 보시고 취할 것은 취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지. 아, 이게서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본대로 느낀 대로 내가 한대로 걸리는 걸 가지고 그런 악성 댓글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야, 이제 좀 제대로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제 이거 이제 응애제거제를 세 번째 투여를 했으니까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아직은 뭐 강군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트케이의 뚜껑을 절반만 개봉하고 투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틀 후에 꺼내질 않고 하면 3일이나 4일 후에 꺼낼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다음 주뭐한 중후반 정도에 또 이제 꺼내면서 내검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내검을 했어요. 내검을 할때약 4일령 된 애벌레가 가장 많았고 그 모든 소비에 그냥 앞뒤로 그냥 산란이 꽉차 있고 내가 계산했을 때 오늘이 2024년 9월 8일이고요. 이게 9월 19일 날그 벌들이 터질 날짜라고요. 그러면 9월 20일쯤 벌이 왕창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지금 소문 비행을 많이 한다는 것은 중간에 계속 봉판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상적으로 개상 내리고 가상 내리고 소비 압축시켰고 또 저는 여기에 보온판까지 넣어서 벌통을 완전히 그 소비 개수만큼으로 축소를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완전히 정상적으로 벌을 키우기 때문에 벌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달 하순쯤 되면 벌이 아마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도 했고, 오늘 이거 소문 비행을 하는 걸 보세요. 이게 이제 강군에서는 이까짓 게 별게 아니지만, 저로서는 이거 아주 엄청난 반전이라니까요. 폴이 지금 늘어나는 게 보이잖아요. 많이 늘었잖아요, 벌써.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정상적으로 늘었다. 벌이 막 철철철철 넘칠 정도 되는 벌은 아마도 9월 20일 이후에 촬영해서 올리는 영상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